학교화 SH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백반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백반증의 치료 원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고 두 번째, 백반증의 치료 방법 각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보면 백반증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정상적으로 피부색을 만들어야 할 멜라닌 세포가 내 몸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지켜야 할 면역 세포들의 5인 사격으로 공격받아서 멜라닌 세포가 죽어 없어져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멜라닌 세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면역세포의 5인사격을 중지시켜야겠죠. 아군을 적군인 줄 착각해서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면역세포의 작용을 떨어뜨려서 잘못된 면역반응을 바로잡고 이미 공격당해서 없어진 멜라닌세포를 대신해서 주위에서 새로운 멜라닌세포를 데려와야 합니다. 백반증 치료에 있어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백반증은 장기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꾸준히 약물치료하고 생활습관 관리하면서 치료하시죠. 백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선치료, 엑시머치료, 약물치료 등을 꾸준히 하면서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멜라닌 세포가 죽어서 없어진 하얀 병변에 새로운 멜라닌 세포가 자라 들어와야 되는데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이동하겠죠. 주변에서 이동해온 멜라닌 세포가 백반증 병변에 자리를 잡고 새롭게 색소를 만들어서 주변 피부 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백반증 병변에 색이 차오르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반증 발생 초기에 병변이 작을 때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수개월 내에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백반증 병변이 많고 범위가 넓다면 수년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 치료 과정이 지루할 수 있지만 꾸준히 치료하다 보면 조금씩 색이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백반증의 임상 형태에 따른 분류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크게 분절형과 비분절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절형 백반증은 몸을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한쪽 구역으로만 발생하고 빠르게 번져가다가 일정 크기 이상 더 커지지는 않는 특징이 있고요. 비분절형 백반증은 몸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천천히 번져가지만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이유는 병변이 발생하는 패턴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에 대한 반응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절형 백반증에 비해 비분절형 백반증이 광선치료, 엑시머치료, 약물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분절형 백반증은 일정 범위 이상 병변이 번져나가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이 떨어져서 단기간의 치료에도 병변이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고 비분절형 백반증은 여기저기 병변이 많고 넓어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색이 잘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분절형 백반증과 비분절형 백반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똑같이 치료를 하더라도 비분절형인 부분은 치료가 잘 되는데 분절형인 부분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절형 백반증과 비분절형 백반증은 치료 계획을 다르게 세우게 됩니다. 백반증 치료 시 알아둬야 할 점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치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치료 부위에 따라 치료 반응이 차이가 날까요? 백반증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털입니다. 웬 털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백반증 병변에 색이 돌아오는데 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털 속에는 살아있는 멜라닌 세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멜라닌 세포의 줄기 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치료를 하게 되면 털 속에 저장되어 있는 멜라닌 세포가 병변으로 이동해서 색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솜털이 많은 부위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가 치료가 잘 되는데요. 얼굴과 목에 발생한 경우가 가장 치료가 잘 되고 몸통, 팔다리, 손발 순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얼굴, 목, 몸통, 팔다리는 색소가 차오르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입술 같은 정막 부위는 색소가 차오르기 어렵고 더 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게 됩니다. 털이 있어도 털의 색이 하얗게 변한 상태이면 더 이상 멜라닌 세포를 전달할 능력이 없어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백반증 병변 내부에 털이 있는데
검은 털이 있는 부분은 동심원 모양으로 색소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주변에 털이 하얗게 변한 부위도 있는데요. 하얀 털이 있는 곳은 색소가 차오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톰과 같이 털이 없는 피부에서는 병변의 가장자리에서 멜라닌 세포가 자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털이 있는 경우보다 치료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백반증은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얀 반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넓어지면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면역세포들이 멜라닌 세포를 활발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백반증의 진행을 멈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넓어지는 병변, 새로 발생하는 병변이 없이 안정화 상태에 이르면 하얀 병변에 색소가 올라오도록 하는 유도하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백반증이 치료된 후에는 색깔이 올라온 병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백반증 치료의 기본이 되는 치료로는 바르는 약, 광선치료, 엑시머 레이저가 있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경우 먹는 약도 사용합니다. 충분한 기간 치료 후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각각의 백반증 치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락규TV SH 원장이었습니다.